이렇게 닫고 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친구를 만나잖아요. 내가 막 이제 망한 걸 알아요. 내가 망했고 막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럼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해주는 게 둘 중 하나예요. 아, 그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글이지. 야, 내가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신문 읽다가 깜짝 놀랐어. 어우야, 이런 글을 쓰면 어떡하냐. 친구가 위로와 조언을 해주는 게 다 저한테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런 위로를 듣다 보면은 반성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원망스럽죠.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서 이렇게 위로를 듣는 게 나한테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아니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이양원 아나운서 방금 표정으로 다 네. 모든 걸 얘기해 주셨는데 네. 예, 전혀 네. 조언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속으로 그렇잖아요. 나도 야, 알아. 그거예요, 그거. 네. 나도 알아. 야, 나도 이제는 알아.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딱 깨달은 게 사람이 힘든 지경이 빠지잖아요. 외로워지잖아요. 함부로 사람에게 위로와 조언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처가 돼요. 어디서 위로와 조언을 구해야 되냐? 책을 읽어야 돼요. 야. 책에서 저자가 해주는 위로나 조언은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위로와 조언은 우리가 책에서 오히려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치고 힘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인터넷을 보면 안 됩니다. 저 인터넷 봤었어요. 그때 어땠어요? 그때 조금 사람이 많이 오네 나한테. 18만 명 싸이월드 아시죠? 이야. 투데이 18만 명. 투데이 18만 명. 아, 그때 악플들이 쫙 달렸었어요. 네, 플레이오프 3차전 말아먹고. 네. 그때 어떠셨는데요? 나 너무 좋던데 18만 명 들어와가지고. 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그렇죠. 언제 18만 명이 내 홈 미니 홈페이지 들어오는 거야? 아. 정말 죄송한데 저 이 프로그램 이제 지난 방송편을 보다가 정인욱 선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 되게 재미난 캐릭터인데 봤더니 죄송한데 인터넷상에 그 긍정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일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는 너무 슬픈 게 시속 150km로 이 강속구를 던지던 그 투수로 얼마나 많은 공을 뿌렸겠어요. 그 많은 공을 뿌린 거는 인터넷에 안 남아요. 약간 엉뚱한 그게 기록이에요. 나는 정말 보면서 근데 죄송해요. 내가 근데 어쩔 수 없어. 정인욱 선수가 궁금해서 보면은 그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상당히 위험해요. 특히나 이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외로운 지경에 빠지잖아요. 보면 안 돼요. 정인욱 선수가 지금 웃으면서 저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상처가 남아요. 그게. 그리고 인터넷 보면 특히나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나만 외로워요. 나만 힘들어요. 다 잘 살아. 맞아요. 좋은 것만 올리니까. 좋은 것만 올리니까. 평소에는 집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저기 그 밥 이렇게 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김치하고 대충 이렇게 먹다가 정말 간만에 한 달에 한 번 어디 맛있는 데 가면은 요즘 뜨는 우리 동네 핫플 이러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런 사진들만 계속 있으니까 나 빼고 모두 이렇게 잘 나가나? 나 빼고 다 이렇게 멋진 데 가고 다 이렇게 좋은 거 쓰고 사람들 많이 만나서 재미나게 사나?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외로운 지경에 처하니까 뭐가 걱정이었냐면 100세 시대에는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건강 되게 챙기거든요. 저는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오래 사는 게 저의 꿈인지라 저는 술, 담배, 커피 안 하고 저는 커피도 예. 안 하세요? 예. 와. 저는 PD로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막 이런 거 좀 피하고 싶었어요. 저는 술, 담배, 커피 안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였는데 어느 날 봤더니 외로움이요.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대요.
원시 시절에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하고 살았을 때 스트레스를 언제 받았을까요? 가다가 멧돼지가 나타나면 갑자기 놀라겠죠. 네. 달아날까? 싸울까?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고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아까 1시간 반 전에 먹은 이 고기를 소화를 위해서 잘 식혀야겠어. 면역 기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장 죽느냐 사느냐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기능이라든지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외로움을 계속 겪다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면 계속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건강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인류가 살아온 과정에서 수렵 채집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러고 살았을 때는 항상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일을 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사냥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혼자서 각자 일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는 또 자택근무도 많이들 하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대규모 사업장에서 여럿이 힘을 합해서 협업으로 일하는 그런 고용 기회는 점점점 줄어들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혼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 있어요. 요즘 청년은 미혼, 중년은 이혼, 노년은 사별. 마지막 건 좀 슬픈. 그러니까 결국은 다 혼자 사는 시대거든요. 그거 아세요? 이제는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부모 자녀가 같이 사는 세대보다 더 많아요. 1인 가구가 32%, 부모 자녀가 같이 사는 세대는 28%. 그러니까 그만큼 1인 가구의 수가 많아지는데 외로움을 고통이라고 여기고 사는 건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이고요. 나라로 보면 이건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로움을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느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사람이 외롭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단 반성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인터넷 그 사회적 관계망에 갔더니 어라?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나 빼고 다 모여가지고 브런치를 하네. 동창들 모였는데 나 빼고 다 모였네. 라이온즈 선수들 모여서 회식하는데 나만 빼놓고 애들끼리 모였네. 왜 이런 걸 보면 외롭잖아요. 신경 확 쓰이잖아요. 사실 저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혼자 있는 게 좋거든요. 오히려 정인욱 선수는 DM 보낼지 몰라. 다음부터 회식은 우리 가게 와서 해라. 좁은 멘탈에는. 맞아. 나 안 불러도 되는데 회식 장소는 우리 집에서 해. 안 불러도 되는데 장소는. 멘탈은 그러실 수도 있어. 오히려 좋아. 혼자인 게. 괜히 나가는 게 더 귀찮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도 외로운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지라 혼자 지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혼자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반성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애들이 나를 안 부르는 걸까? 자, 근데 이 반성을 계속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자책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그걸 좀 심했네. 아, 내가 그때 잘못했네. 자책을 하게 돼요. 근데 자책을 계속 하잖아요. 자학이 돼요.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자, 반성에서 반대의 경로가 있어요. 반성을 하고 나서 성찰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 이런 잘못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실언을 해서 상처를 줬다면 안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성찰을 하고요. 성찰을 하면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반성, 자책, 자학은 마이너스의 길이고요. 반성, 성찰, 성장은 플러스의 길이에요. 자, 똑같은 지도를 받았는데 누군가는 보물지도가 되고 누군가는 지뢰밭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